요번 이 인터뷰가 웨이보에도 중국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완자 그 완플러스라는 매체가 이제 저희하고 제휴를 맺고 있어갖고 중국 자그 번역돼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 편지를 웨이보 팬들한테 아는 이제 중국 지식을 슈 주셴, 我爱你，我喜欢麻辣烫、麻辣香锅、火锅、我想学中文，알링알링，words 화이트加油！담원 고스트 선수나 쇼메이커 선수나 거의 장점이 아재 개그, 아재 개그의 거의 이제 뭐 신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거 할때 이제 번역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아, 근데 두 분이 그 LCK 인터뷰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아재 개그를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래갖고 아직은 제가 그런 난관에 부딪히진 않았는데 아재 개그를 하신다면 머리를 빨리 굴려야겠죠. 최대한 빨리. 자, 이것도 돌발 질문인데, 담원에서 화제가 됐던 건 이제 뭐냐면, 세제하고 그 구분 못해가지고, 이제 피해자도 있었는데, 지선님이 괜찮으셨어요? 아, 제가 그거 할 말이 있는데, 네. 우선은, 이제, 담원에 저랑 되게 친한 분이 계세요. 이제 스포티비 때부터 알던 분이 티모님. 있는데, 네. 그분이 분명히 그랬어요. 아, 나 세제랑 바디워시랑 헷갈려서 반대로 쓰고 있었다. 오늘부터 제대로 써야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우선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왜냐면 격리를 해야 되니까 새 제품 다 빛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약간 잔머리를 잘 굴렸는지 우선 헤드앤숄더가 있어서 이거 무조건 샴푸다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중국어로 써 있는데 하나는 이제 뒤에 그림이 있는데 막 살색 피부 단면 막 이러면서 막 세제가 이렇게 평평 이래가지고 뭐 피부를 보호해 준다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바디워시인가 하고 나머지 하나를 보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또 이제 제품 그림이 막 이불에 누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럼 아 이거는 이게 세제. 빨래 이거다. 그리고 그러면 저 피부 단면이 있는 게 무조건 바디워시겠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갖고 저는 그냥 그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팀워 분이 그러시길래 아 그냥 괜찮아 뭐뭘 별일 있겠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원래 바디워시는 바디워시로 이제 그다음에 빨래 세제는 빨래 세제로 잘 구분되어 있었는데 뭔가 머릿속에서 착오가 나갖고 그걸 다시 거꾸로 쓰기 시작한 거 이거 잘못됐다.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고 그 영상을 보니까 막 손잡이 달린 게 바디워시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연락했어요. 아니야 손잡이 달린 거 세제 맞는데 하면서 제가 그래서 구글 번역기 돌렸더니 맞더라고 세제가 맞더라고. 그래서 알려줘갖고 이제 다시 바로 잡아줬죠. 저는 잘 샴푸로 머리 감고 바디워시로 몸 씻고 세제로 이제 세제는 아직 안 썼지만 어쨌든 아 세제도 썼다. 세제도 이제 티셔츠 같은 거 빨고 그랬어요. 이제 25일날 이제 호텔을 이동을 하잖아요. 라이엇 지정 호텔로 이동하면 좀 하고 싶은 일은 뭐가 있어요? 바로 가서 바로 룸서비스로 맵고 짠거 시켜 먹을 거예요. 빨리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가자마자 우선 룸서비스 시켜 먹고 그럴 겁니다. 옷 짐도 싹 풀고 정리하고 싶은 게 여기 와서는 짐을 거의 안 풀었거든요. 딱 진짜 필요한 것만 꺼내고 가방을 닫아놨는데 그리고 한번 이제 움직이는 벌레랑 마주한 후로는 약간 겁이 나갖고 진짜 웬만한 것도 닫아놓고 살거든요. 다 닫아놓고 진짜 뭐 먹은 거 있으면 바로 비닐에 묶어서 버리고 말해갖고 이제 가서는 이제 옷 같은 것도 좀 꺼내 나갖고 한번 싹 이제 펼쳐놓고 옷 정리도 좀 하고 우선은 최우선 순위는 이제 호텔 가서 룸서비스로 정말 맛있고 따끈하고 맵고 짜고 뜨거운 거 먹고 싶어요. 요번 통역하면서 좀 기대되는 건 뭐가 있어요? 기대되는 거요? 네. 중국어 좀 익히고 좀더 익히고 싶고 여기 온 김에 남는 시간 동안 중국어 회화를 좀 배우고 싶고 왜냐면 작년 롤드컵 때는 제가 독일어를 알아갖고 독일을 이렇게 다니는 게좀 재밌더라고요. 이제 주문 같은 거 하거나 뭐 택시기사님이랑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생각보다 재밌어갖고 중국어도 물론은 뭐 그만큼은 빨리 못 배우겠지만 중국어도 조금 익혀갖고 이제 왜냐면 항상 제가 느꼈던 게 출장을 갈 때마다 중국 쪽에서 오는 인력도 많고 선수도 많기 때문에 중국어 조금씩만 알아도 뭔가 소통하는데 재미도 있고 해갖고
중국어도 좀 배우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다모사자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절차를 막 걸치면서 다들 좀 대기하는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네.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막 탐험, 막 이렇게 중국 공항인데, 탐험 화이팅! 막 이런 거 해주시고, 특히 쇼메이커 선수 알아보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다 유니폼 입고 있어서 더 이제 눈에 띄었을 수는 있는데, 막 지나가는 분들이 그냥 막 쇼메이커! 하고 지나가시고, 막 서성이면서 막 사진 찍고 싶어 하시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이제, 진짜 탐험분들도 인기 많다 싶어갖고, 담원분들의 그런 이제 성격 캐릭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인터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인터뷰가 웨이보에도 중국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완자 그 원플러스라는 매체가 이제 저희하고 제휴를 맺고 있어갖고 중국 자 그 번역돼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 편지를 웨이보 분들한테 아는 이제 중국 지식을 따자. 许志璇我爱你我喜欢麻辣烫麻辣香锅火锅我想学中文阿玲阿玲我是坏加油再见 그 이제 팬들 질문 좀 있었는데 통역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좀 네. 좀 그런 잘하는 비결이 뭔지 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통역하는 속도요? 통역하는 속도는 기억력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말이 빠른 그 말이 빠른 게 우선 1순위고 고쳐야 되는데 지금 좀 고쳤다고 믿고 싶은데 좀 더 차분하게 전달력 좋게 말하는 게 저도 사실 목표인데 아직 그러는 단계에 있고요. 통역을 빨리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진행상?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매끄럽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하는 거지 한 번도 막 빨리 해야지 하면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마지막으로 좀 뭐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이렇게 시설에서 격리를 걸쳐갖고 롤드컵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도 많이 하시고 막 걱정도 많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물론은 뭐 예년처럼 엄청 선수들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구성되어 있거나 뭐 가장 최상의 뭐 환경이 아닐 순 있더라도 지금 코로나를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정말 최상으로 모든 게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당연히 2주 자가격리하는 거 힘들지만 그 환경을 정말 문제없이 잘 구성해주고 이제 제공해 주시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저 역시도 뭐 벌레 얘기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그냥 여기 워낙 주변에 풀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또 그런 점에서 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정말 최상의 옵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정말 감사히도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롤드컵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도 잘 모른 채로 거의 1년을 보내고 두 시즌을 보냈는데 롤드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큰 진전이자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도 정말 꼼꼼하게 하루에 두 번씩 체온 체크도 하고 이제 가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건강 확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낼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은 뭐 예전과 비교한다면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모든 게 다 바뀌었잖아요. 뭐 롤드컵이나 뭐 리그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전반이 정말 그냥 포스트 코로나로 너무너무 다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롤드컵이 잘 이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시고 조금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뭐 그런 제 계획에 차질이 생긴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어쨌든 이제 정말 잘 진행하기 위해서 모두 최고의 노력을 붙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한국 선수분들도 잘 지낼 수 있게 모두가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다시 봐요. 다음에 봬요. 네. 건강하세요. 네.